최강의 아이돌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프로듀서는 박예진, 대표는 김수로, 그리고 멤버는 지현우, 박재범. 초특급 국민 아이돌, 이들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 미스터 아이돌의 핵심 멤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체 인사 준비된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어떤 영화일지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네, 어떤 영화죠? 예, 제 영화 아이돌 영화입니다. 예, 예. 예, 그 미스터가 없어서 간단하죠?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 아이돌의 성장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연기파 배우들 그리고 실제 아이돌 가수들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뭐 삶을 다룬 영화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 뭐 아이돌이 3까지. 6층이야. 뭐 3까지 가. 네,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내부에 갔대요. 아, 저는 사이문이라는 그 아이돌 그룹 제작자? 어떤 모습일까요? 돈 좀 있는 대형 기획사 사장입니다. 안 돼! 네. 영어도 잘하고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죠. 아이돌보다 더 끼가 많은 듯한 사장님. 음악을 느낄 줄 아는 매력 만점 사장님의 모습입니다. 멋있죠? 음악 프로듀서예요. 네, 아이돌 그룹을 키우는. 예. 박예진 프로듀서라고요. 브라운 광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팔색조 매력을 펼치는 예진 씨. 이번에는 열혈 프로듀서입니다. 걸음걸이조차 고급스러운 그녀. 정말 박예진 씨 맞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빈틈도 참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원래 밴드 하던 친구였는데 네. 되게 우연한 계기에 이렇게 아이돌에 합류하게 된. 지현우 씨는 아이돌 그룹 리더입니다. 네. 아니, 아이돌하기엔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의 나이 28, 최고령 아이돌 가수가 되어 돌아왔는데요. 화려한 의상과 소품, 그리고 아이돌스러운 동작까지 제법 잘 어울립니다. 까칠하고, 네, 싸납고 약간 그런, 짜증내고 그런 느낌이지. 까칠한 아이돌 박재범, 리더도 함부로 못 다루죠? 재범분이 보기에 지현우 씨의 춤 실력 어땠습니까? 어우, 처음보다 많이 늘었어요. 네. 잘하진 않고 그냥 처음보다 많이 늘었어요. 자, 확인 영상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따라하는 것조차 쑥스러워하더니 나중에는요, 이렇게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잘합니다. 잘하죠? 남자 배우들이 꼭 몸이 좋아야 됩니까? 이런 지론을 펼치시다가 이번 영화는 본인도 이제 몸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아이돌 하려니까. 그렇죠. 네. 이거 열면 몸을 다 찢어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밤에? 그냥 다 찢어버렸더라고. 아이돌의 필수 조건 식스팩. 보호본능을 자극했다면 그동안 이제는 보호받고 싶은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멋있죠? 프로듀서로서 보신 게 두 멤버가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두 멤버. 누가 좀 더 스타성이 있습니까? 뭐하러 물어보세요? 제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뜨는 앤데 나이가. 그렇지. 기현우 군을 하면 5년 안에 이제 끝을 내야 돼요. 매출이. 아니, 네. 근데 재범이 한 10년은 먹혀 살 수 있으니까. 미래가 보장돼. 네, 지현우 씨와 박재범 씨 두 사람의 매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국민 아이돌 그룹 기대가 됩니다. 몇만 관객이 들어올 것 같은지 예상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뭐 욕심 없고요. 저는 그냥 제가 본 그대로 네. 238만. 238만. 네. 자, 238만 받고 네. 250만. 250만 받고. 250만, 250만 받고. 콜? 콜. 자, 자 700만 갑니다. 700만. 아, 이건 거의 올인인데. 아, 네, 이거 올인인데 재범이. 700만. 전 1000만. 1000만. 네. 자, 가자. 아, 다시 갈게. 제니아 감동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스터 아이돌 만세! 네, 연예가 중계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